시초가의 이종목 시간인데요.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김영재 이사의 종목입니다. 현재 포스코 8월 11일에 편입한 이후에 아쉽지만 손절과 터치하면서 손절 처리된 종목으로 분류됐습니다. 그리고 아톤 진입을 했는데요. 29,650원에 진입이 됐고요. 최고가 기준으로 상승률 18%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난주에 진입을 했던 녹십자 살펴보겠습니다. 38만 원에 편입이 됐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4.74%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지난 종목들 녹십자 리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십자 이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일 종가 기준으로는 약간의 약세가 보이긴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추천 이후에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 이후로는 이제 횡보 조정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뭐 새로운 재료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만 보더라도 수급은 상당히 좋았는데요. 기관이 118억 원 순매수, 외국인이 72억 원 순매수하면서 일단 주가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신규 위탁 생산에 관한 재료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기인 만큼 보유 전략과 유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목표가 47만 원, 손절가 34만 6천 원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녹십자 목표가와 손절가 유지하는 전략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진입할 종목이 속한 섹터부터 공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뭐 제약바이오 업종인데요.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자세히 좀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의 주도 섹터이면서도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저 섹터 내 종목들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요 포인트부터 좀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약바이오 업종이 진짜 지금 이 3분기 들어서 가장 핫한 섹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실제로 뭐 수익률을 좀 계산을 해본다면 3분기 시작점인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관련 백신 및 치료제 종목들의 놀라운 수익률 게임이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대표적인 종목으로 몇 개 살펴보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약 한 94% 상승률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치료물질 생산 관련주 한국 BNC가 무려 417% 상승, 그리고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중인 국전약품은 172% 상승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뭐 압타바이오 94%, 뭐 한국판막 55% 상승하는 등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관련주들의 상승률은 시장 대비 압도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제약바이오 업종을 바라본 시각에 관심이 조금 분산될 가능성에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바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오는 것과 9월부터 예정된 이벤트상 전통적인 신약 개발 또는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의 투자 매력도가 높아지는 시기로 지금 진입하고 있다는 점이 때문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에 밀려서 진행되지 못하고 연기되었던 임상이 다시 재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9월부터는 좀 잠잠했던 글로벌 학회 모멘텀이 다시 또 재개되는 것도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9월 16일부터 유럽 종합학회가 시작하면서 임상 결과를 발표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올 것인데요. 이들 종목이 시장에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이후에 11월에도 면역항암학회, 12월에 또 혈액항암학회가 있는데 코로나19 관련 종목들은 물론 더불어서 순수 신약 개발 관련 종목으로 관심이 확산되면서 주가 반등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의 이벤트가 또 하나 있는데 9월 주총에서 셀트로 홀딩스 관련 그 3개 지주 회사 합병이 공식화되는데 이를 계기로 셀트리온 상장사 그 3개사에 대한 합병 이슈가 뭐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지만 좀 잠재적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런 것이 수면화 위로 올라오면서 긍정적인 이슈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또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면 미국의 그 연준의 테이퍼링 실시 그리고 국내 금리 인상 이런 것에 맞물려서 사실 지금 이제 전체 시장 지수가 그렇게 크게 뭐 상승할 가능성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비해서 좀 주가가 이벤트에 좀 더 민감한 바이오 제약 바이오 업종이 다른 업종 대비 상대적 강세를 보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2주 연속해서 제약바이오 쪽 종목을 들고 오고 계십니다. 이쪽을 아마 주목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녹십자에 이어서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다음 주 개최되는 유럽 종영학회 관련한 종목을 선정했는데 ABL 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그 ABL 바이오는 2016년에 설립되었고 2018년 그 12월에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인데요. 이중 항체 기술 기반의 면역 항암제 그리고 표적 항암제 그리고 퇴행성 뇌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플랫폼 기술은 뭐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가 그 암세포의 특이적 타겟과 T세포의 타겟을 이중으로 작용해서 T세포 인게이저 작용을 하는 그랩바디 T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면역 관문과 T세포의 타겟을 이중으로 작용하는 그랩바디 I 그리고 이제 항체의 내 혈관 장벽 투과도를 높이는 셔틀 역할을 하는 그랩바디 B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그 플랫폼 기술이 바로 그랩바디 B인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랩바디 B와 관련된 기술 수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일단 파악되고 있고 주가도 이에 단기적으로 좀 반응한 바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본다면 그 뇌 주변에는 뇌를 좀 보호하고 있는 뇌 혈관 장벽이 존재해서 치료 형체가 이거 뇌로 도달하는 비율이 아주 적습니다. 아주 미약합니다. 이 장벽을 보통 약자로 BBB라고 불리는데 FDA 허가를 받은 바이오젠의 아두카두마브의 BBB 투과율은 0.3%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ABL 바이오의 플랫폼을 적용하면 기존 대비 13배 정도 높은 4%의 BBB 투과율이 지금 영장류 실험을 통해서 이미 입증되었는데 여기에 기존 BBB 플랫폼을 적용한 이중 항체와 좀 비교해 봤을 때도 체내 약물 농도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혈액 속 약물 농도가 그 농도의 속도가 떨어지는 그런 반감기도 두 배 가량 좀 더 늘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뇌 질환 치료제 개발 중인 빅파마들의 관심을 좀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단기적으로도 그 ABL 바이오는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데요. 2018년 기술 이전한 유한 양행이 이번 9월 그 유럽 종영학회에서 ABL-105의 전임상 결과를 발표하기 때문입니다. 종합해 보면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는 플랫폼 기술 계약 가능성과 또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학회 이벤트에 주가가 좀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결국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결론 낼 수 있겠습니다. 뭐 목표 주가는 사실 뭐 지난 고점 수준인 한 2만 7천 원 정도를 잡으시고요. 손절가는 여기서 한 10% 정도인 19,700원을 잡을 수 있는데 이 목표 주가는 단기 모멘텀만 고려한 그런 가격이라는 것도 참고하시고 혹시 모를 기술 추출이 나온다면 이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주가 상승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의 공략할 종목은 ABL 바이오 종목이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기술이 종목 갖고 있는 지금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뇌질환 치료제 지금 암학회를 앞두고 단기적인 모멘텀이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들을 체크 포인트로 잡아주셨는데요. 현재 목표가 2만 7천 원, 손절가 19,7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